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자, 이제 염승원 차장님 만나러 가야죠. 예. 네. 증시 명탐정, 증시 염탐정 우리 염승원 차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1초도 버릴 게 없다는데. 네. 빨리 들어가자고. 네. 네. 자, 어제 뭐 이슈들 뭐 한두 개 좀 말씀드리면 그 OECD가 이제 2020년 그 GDP 성장률을 한국을 또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죠.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뭐 중국이나 대만 같은 이제 나라들은 포함은 안 됐지만 회원국 중에서 이제 최초로 전망치가 상향됐고 1등이 이제 한국인데 마이너스 0.8%. 예, 역성장인 하지만 뭐 거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굉장한 선방이고 2위가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가 마이너스 4.8%니까 아이고, 격차가 예. 일본이 마이너스 6, 미국이 마이너스 7. 그리고 신흥국들 주가 수익률 이제 살펴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 중국, 대만, 한국만 플러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좀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중국, 대만도 올라갔지만 예. 이렇게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성과를 낸 건 이게 뭐 우연이 아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의 좀 기초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는 그런 좀 데이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너무 유동성으로만 간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지만 네.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제 또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또 다시 한번 50조 넘어서 네. 51조 원을 좀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네.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넣어놓은 돈이잖아요 예탁금이라는 게 근데 네. 지금 그 올해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서 계산해 보면 46조 원을 샀거든요 네. 46조 원을 샀는데 지금 고객 예탁금이 사실 연초 이후로 한 지금 계산해보면 25조가 늘어났으니까 실제로 산 거는 70조가 넘고 거기에 만약에 네. 지금 신용잔고까지 합치면 이게 뭐 80조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네. 환매한 부분 자산운용사에 네. 돈 맡겨놓고 환매한 건 그건 기간 매도로 나오니까 그 부분 한 10조? 10조 네. 정도는 퉁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토도 한 70조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죠.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개인 매수가 들어오는 건 처음 본 거. 그래서 보면 이제 개인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막 종목별 변동성이 굉장히 예전에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데 예. 이제는 완전히 좀 바뀐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탁금 기조가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 예. 어찌됐건 신규 자금이 계속 직접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 지금 이 예탁금이 사실 좀 완전히 좀 꺾일 때가 네.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 이 데이터만 보면은 네.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워낙 좀 밑에 그 수급들이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때 뭐 그 코로나 이후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왔잖아요 포모라 그래가지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못 먹는 거 아니냐 나만 이 시장에 좀 참여 못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그런 공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네. 주식을 이제 섣불리 또 못 사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아. 조금만 빠지면 살려고 되게 하는데 그 빠지질 않아. 예, 아니, 그러니까 빠지질 예탁금, 예탁금이 풍부하다는 건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도 맞고 돈은 넣어놨는데 네. 계속 예.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더군요. 바람만 보고 있지 옛날 그 남이신가 노래 있잖아요. 아. 네? 계속 바람만 보고 있다고 네. 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지금 여전히 좀 대기 자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뭐 수급만큼은 좀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전부터 이 얘기는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주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갔던 게 결국 이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4공장, 이제 3공장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4공장까지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네. 신설을 했고 그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40% 이상 더 증설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쪽 CMO 쪽이 좋다는 얘기죠. 수주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18년 만에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 아두카노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또 아마 승인을 받게 되면 이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마 CMO 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선제적인 투자인 것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시장이 계속 위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특히 CMO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 각별히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가 이렇게 보면 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냥 장 끝나거나 아니면 저녁에 그거 진짜 한 1분이면 되고 1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서 명에 그냥 시설 투자 딱 한 번 그 네 개만 딱 쓰시면 네. 이 공시한 게 딱 나오거든요. 뭐 안 나오는 종목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전 종목이 다 나옵니다. 어. 근데 나오는데 이제 시설 투자로 공시한 기업만 나오겠죠. 그날째 없으면 그날은 없는 거고. 아, 그래도 염승환 차장이 해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지 뭐. 네. 그래서 근데 시설 투자를 하면 대체로 주식은 올라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덕전자가 대표적인데 7월 14일 날 네. 그 장중에 공시를 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장중에 주가 급등했는데 900억 비메모리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에 갔거든요, 바로. 공시를 하고 다음날 뭐 증권사에서 호평도 나왔는데 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덕전자가 공시한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가 주로 메모리 쪽 이제 그 FPGA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쪽에 관련된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매출을 확장하기 위한 이제 투자를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 이쪽 공시를 하면서 신규 시설 투자 들어가다 보니까 비메모리면 이거 높은 밸류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당시 시총이 3천억 후반에서 4천억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매출액이 한 2천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천억 계산하면 네. 영업이익률 10% 잡으면 200억 나오잖아요. 네. 근데 비메모리는 보통 한 15배 이상 줘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네. 단순히 한 15배 주면 시총 3천억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시총이 6천억이 넘어갔어요. 네. 6,300억 하니까 대석전자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좀 지난 얘기예요. 지난 네, 얘기인데 지난 얘기인데 사실은 그 하나 대표 누구죠? 그 대석전자 얘기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네. 그 후에 엄청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댓글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아무튼 버틴 분은 뭐 네. 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주가 올리려면 네. 다 좋다는 건 알지만 뭔가 원동력이 생겨야 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거죠.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좀 주목하시고 포스코 케미칼 뭐 아니면 SNS텍 이런 기업들도 다 시설 투자 공시하고 나서 네. 주가도 올라갔고 근데 이제 제일제당은 공시까지 한 건 아닌데 그 슈안스라는 그 미국의 냉동 피자 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증설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좀 워낙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아니 뭐 환경이 좋겠죠. 뭐 네, 집에 있어서 시켜 먹어야 네. 되고 뭐 냉동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인수하고 나서는 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좀 기폭제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설을 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증설을 기업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네. 그래서 매출 점프가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밤에 한번 좀 시설 투자 공시 한번 좀 그 알았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그랬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제가 그 이게 어제 밤에 나왔더라고요. 그 메리츠 증권의 이준혜 연구원님. 네. 어, 이분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잘 쓰시는 네. 분이죠. 네. 조급할 필요는 없다. 저도 사실 약간 이 의견을 동의하는 게 요새 너무 시장이 좀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보고서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요즘에 2차 전지 뭐 수소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뭐 어제 보니까 뭐 경기 민감주까지 네. 다 급등하면서 한 차례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제 소외주까지 다 한 네. 번씩 한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기술적 가열권을 그 RSI라는 보조 지표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게 상대 강도 지수인데 예. 이게 70 이상이면 좀 과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달하는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 그 비중이 16%가 좀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이죠. 그게 1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 6월 달에 한번 시장이 좀 한번 출렁인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네. 2200까지 갔다가 그렇죠. 2000까지.
네. 그때도 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때 RSI 기준으로 70 넘었던 대형주가 15에서 한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 한 18%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과열했다 싶은 애들이 한 15에서 20%가 됐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조정을 받았었다는 거죠. 네, 그때 네. 이제 한번 좀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보조지표라는 게 후행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 6월과 비슷한 지금 약간의 기술적 과열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경계에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무슨 뭐 마치 개별주처럼 뭐 엊그저께도 현대차가 니콜라로 인해서 뭐 15%가 막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제도 그런, 또 올랐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매 비중이 원래 7월 중순까지는 중소형주가 60%였고 네. 소형 그러니까 대형주가 40%였대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은 중소형주가 49, 대형주가 51.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는 말로 그냥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 중소형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편견들이 있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연초에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29%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은 무려 62% 정도까지. 아, 현대차 뭐 이런 것 따로 네. 샀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큰 종목에도 지금 돈들이 네. 그냥 이제 개인들이 그쪽까지 눈을 다 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하루에 뭐 10% 오르는 게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네이버 카카오 좋다고 들어왔어. 네. 오늘 일단 넣었어. 아, 차트 보니까 아, 손이 안 나가. 현대차? 아니 물론 현대차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대형주 뭐 이거 산다는데 부담 없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인들의 약간 또 과열된 심리도 대형주에 좀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약간의 네. 과열 해소 국면은 좀 필요하다. 근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경계는 할 필요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예탁금이 워낙 지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급락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수가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좀 대비는 할 필요는 좀 있는 좀 좋은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뭐 유로존 산업 생산이 오늘 좀 저녁에 발표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예. 이게 사행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이제 기업이 벤처 투자를 초기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되면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벤처 펀드를 이제 결성할 수 있게 돼서 뭐 창투사나 증권사도 특히 IB 쪽에도 네. 굉장히 좀 좋은 뉴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보시고 그리고 오늘 영림원 소프트랩이 그때 청약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오늘 상장하는데 그냥 더존비전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 기업이 더존비전에 이어서 국내 3위 회사고요. 영림원이? 예, 그래서 네. 공모가가 11,500원이고 지금 PER이 17배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더존비전이 오늘 보니까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50배가 넘더라고요. PR이? 예. 와.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오늘 좀 뭐 주가 강세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건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물량 대비 15%밖에 안 되는데. 예. 이 기업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올라오면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참 꼼꼼하다. 예. 어떻게 체크하지? 예. 근데 경쟁률이 네. 2,500대 네. 1이어가지고. 네. 좀 오늘 좀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영림원 소프트 랩. 여기가 상장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았군요. 네, 네, 오늘은 뭐 예상 지수가 역시 좀 어제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9포인트. 네, 다우지수 빠진 거 이런 거 반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좀 빠질 것 같고 코스닥은 그렇게 뭐 많이 하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대부분 지금 예상가 보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바이오로직스는 네. 오르거든요. 예.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이고 오늘 또 현대차가 일단 좀 오늘 안 좋네요. 지금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정도. 3% 예상 체결가가 예, 예상 체결가 마이너스로. 예. 근데 방금 이제 은행주 얘기하고 가셨는데 KB금융은 좋네요. 2.9% 상승 출발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역시 얘기해서 그런가? 은행주. 아, 뭐. 그래서 은행주도 글쎄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예. 자, 이제 9시인데 예상 지수는 일단 빠지긴 빠지네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9. 거의 뭐 코스닥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플러스 뭐 여기서 탁탁탁 하는 거군요. 자, 이제 지수는 시작을 했고요. 좀 시총 코스피 삼성전자 보합에 출발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 출발 좋고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3일째 위로 튀니까 예. 금리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금융지주.
그다음에 시젠도 오늘 2.3% 정도 강세 좀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MO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SK케미칼도 네. 좋군요. 네. 네.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모더나인가요? 모더나가 네. 백신 1억 개 공급하기로 합의 봤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CMO 쪽은 뭐 또 긍정적으로 아, 좀 작용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모더나가 1억 개 혹은 뭐 그 이상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 CMO 기업들이 없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 인구가 뭐 엄청 나잖아요. 70억 명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증설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한국에는 또 좋은 품질의 이런 백신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돼 있군요. 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CMO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케미칼,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예. 그쪽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다 좀 뜨겁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지수는 조금 약간 좀 어제 그 플러스 반전 했는데 예. 거래소 플랫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급등이다, 뭐 급락보다도 코스피, 코스닥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임은 오늘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세네요. 근데. 네, 세긴 셉니다. 네, 미국에 세. 비해서는. 네. 네.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는 것 같고. 오늘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역시 오늘도 뭐 예탁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개인들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부터 지금 개인 투자분이 코스피 500억 정도 좀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한 2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염차장님께 그냥 사이드로 네. 하나만 좀 여쭤보면 혹시 사기 좋은 시간이나 팔기 좋은 시간이 있습니까? 아, 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자기는 꼭 점심시간에 산다는 거예요. 11시 40분부터 네. 12시 반 사이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 증권맨들이 다 가서 밥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이 대응을 잘 못하니까 이때 잘 사면 이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 근데 그건요 사실 종목마다 네. 다 달라요. 아, 종목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는 사실 제가 매매 못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돼서 저도 트레이딩을 못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매매할 때는 저는 주로 거의 아침 30분에 다 삽니다. 아침 30분에? 네, 그러니까 9시 반까지 네. 제가 미리 저는 전날 다 뽑아놓거든요. 아, 뽑아놓고 어. 살 종목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놔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 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요. 안 오면 이제 패스. 안 오면 이제 2시, 그러니까 2시 반, 그때는 3시에 이제 그 종가 있잖아요. 그래서 2시 반에 봐요. 움직임 네. 봐서 이거 오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매 잘 안 했고 제 스타일은 거의 9시 반까지 대부분. 개장 후 30분. 네. 그리고 종가 30분. 전 30분. 네. 그때 매매하신다? 네. 그때 거의 다 매매. 아, 9시 40분에 사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9시 반까지 딱 샀어? 그럼 그 다음에 사야 돼. 네. 그래서 그건 사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또 중요한... 스타일이나 종목에 따라 달라서. 네. 예. 근데 예전에 아니 그 정구로님 말씀 잘하셨는 게 진짜 점심 때 사신 분도 많으세요. 아 진짜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다 밥 먹으러 가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좀 강보합 유진하는데 어제부터 좀 코스닥이 언택트나 좀 바이오 쪽이 좀 흔들리다 그러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업종 대부분 다 섬유 의류업종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좀 빠지는군요. 보니까 네, 다 대부분 다 오늘은 좀 빠지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업종 그러니까 섹터 쪽으로는 역시 여행주가 요새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여행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서 모드투어가 오늘 한 6% 네. 정도 좀 반등했고 여행업종 좋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이 오늘 현대위아가 제가 좀 체크는 못 해봤는데 무려 지금 8%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현대 위아가 자동차 그제?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부품사인데 네. 이게 공작기계도 같이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공작기계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 강한데 어쨌든 좀 8% 좀 주가 급등하는 게 현대 위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누가 얘기를 했지? 그거 뭐 수소 생태계에서 네, 현대 위아하고 현대 글로비스 뭐죠? 수소 그 이제 그걸 나눠서 나눠준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래서 네. 아직은 이제 수소 사업에 직접 진출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사실 현대 위아가 좀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 로템하고 현대 위아를 네. 네. 아킬레스건이 그거잖아요. 엔진을 만드니까 네. 이게 엔진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수소차나 전기차는 모터로 굴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엄청 빠졌는데 네.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대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업부를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아요. 신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은행주 좋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주 좋고, 종합상사도 삼성물산도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가 좋은 게 나왔던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또 삼성바이오 올라가면서 대주주니까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카지노 기업도 오늘 좋습니다. 네. 미국에서 어제 카지노 회사도 주가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 증시랑 거의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좀 오전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안 좋은 업종은 수소차나 그러니까 자동차 대표죠. 역시 그냥 너무 많이 오른 것 많이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야죠. 네. 좀 쉬어가자.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그 다음에 요새 반도체나 이쪽 전기차 섹터도 오늘 조금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 업종도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차익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좀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좀 주변주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 도는 그런 좀 움직임들이 오전에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위아로템 얘기한 거는 저 저녁 때 시황하는 김연겸 과장이 분석을 그렇게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강하네요. 코스피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들이 시총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이 뭐 언택트나 이런 게 빠져도 순환매가 계속 도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언택트 쪽이 좀 비중이 높고 5G 장기업체들도 강한데요. 보니까 5G도 강하고 그리고 요새 제가 좀 관찰하고 있는 게 사실 현대차가 많이 갔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섹터들 뭐 제가 종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품 섹터 중에 제너시스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실적도 좋은데 주가들이 사실 현대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인데 못 오른 기업들, 현대차 섹터인데 덜 간 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순환매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못 오른 종목들 찾아보기. 그런 장세가 일단 계속 이어지고 있다. 키 맞추기다? 이렇게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아이고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예를 들면 쉬어요. 쉬어간다 이거죠 오늘. 오늘 내일 쉴 것 같아. 그럼 오늘 잠깐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어차피 쉴 거니까 빼서 오늘 막 갈 것 같은 말씀해 주신 뭐 이런 종목들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거는 어려운 선택입니까? 그게 아니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좀 개인 투자분들 상담을 워낙 많이 해드리니까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가 이게 나만 궁금한 건 아니야. 이게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정답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본인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제 물어보신 분의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단기로 많이 뭐 예를 들면 20, 30% 수익이 났어요. 분명히 팔고 싶죠. 팔고 싶어서 나는 단기로 빠지니까 오늘 현대차 빠지니까 이게 싫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그래요. 지금 당장 파시라고. 그게 싫으면 단기 하락이 나는 못 견디겠다. 근데 팔고 제가 그 얘기는 꼭 해드려요.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팔면 다시 못 잡는다.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해보시면 아시고 중간에 홀라당 팔아먹으신 분들은 홀라당 아, 제 표현이 그런데 아, 불을 지르시네. 홀라당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고객분들 중에도 네이버, 카카오 그때 막 20만 원 넘은데 한 20, 30% 수익이 났는데 파셔버렸더라고요. 그리고 10% 조정 받을 때 살라 그랬지. 아니 못 사세요. 아니 못 사지. 네, 살라 했대니까. 그때 사야 되잖아요.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절대로 못 사요. 지금 이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매매 잘하신 분들이 사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절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현대차가 뭐 20, 30만 원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단기로 수익 실현하고 다른 거 갈아타고 싶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 종목에서 계속 승부를 보고 주도주에서 나는 한번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1이라도 있다. 그럼 절대 팔지 말라. 근데 아쉬우면 한 2, 30%만 줄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런 버핏님께서 자기가 세 가지 경우에 주식을 판다고 했잖아요. 넘버 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경우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다. 이게 넘버 원이고 넘버 투, 내가 생각 잘못했네. 내 실수. 손절 치잖아요. 지난번에 손절 쳤잖아. 세 번째,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생겼을 때. 현대차? 이거 좋지. 근데 현대차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현금이 없어. 그럴 때 파는 거라 이거예요. 세 가지 경우만 판다.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의 경우랑 많이 다르네요. 월엔 아저씨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아침도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저희에게 또 증시 시작 정리 함께 해주신 홀라당.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저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